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향한 핵미사일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들을 향해 핵미사일을 쏘면 지구가 망하더라도 같이 쏠 수밖에 없다라는 양국의 군사 계획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983년 9월 26일 소련의 핵전쟁 관제센터에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인공위성에서 미국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정보가 관제센터에 전달이 된 겁니다. 관제센터에 그 보고에는 다섯 발의 미사일이 지금 소련 영토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상상만 했던 이 상황이 실제로 펼쳐지게 되자 이 관제센터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리죠. 그런데 그때 소련의 관제센터의 담당자가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5분 안에 결정을 해서 자기네가 미국을 공격하도록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때 이 페트로프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았으니 당연히 자기들의 로드맵 속에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로 이 소련을 공격하려고 핵미사일을 쐈다면 왜 다섯 발만 쐈을까?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는 그는 맞공격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하죠. 컴퓨터에 오류인 듯하다. 그의 기대대로 몇 분이 지나도 미사일은 소련 영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긴 거냐? 인공위성이 햇빛을 미사일의 발사 섬광으로 잘못 착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5분 전에 그 오류를 진실로 받아들여서 미사일 버튼을 눌렀다면 지구는 멸망의 길을 갔을 것이다.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때의 그 사건으로 강제로 소련에서 전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죠. 그런데 뒤늦게 1998년 유엔으로부터 지구를 살린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시민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에피소드를 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은 크지는 않아도 우리의 운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강요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인생이 또는 한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없어요. 때로는 내 감정, 내 생각, 누군가로부터 듣는 이야기, 다수의 이야기, 그 흐름, 이런 것들로 선택이 되다 보니 자기의 원칙, 철학,
또는 일관됨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선택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면 수없이 후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갈림길에 섰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양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지요. 사실 바울은 지금 유럽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흉년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유럽에서 모은 그 돈을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밀레도에서 두로로, 두로에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그의 여정을 잘 소개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가이사랴까지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누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축복하거나 가라고 권면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기도해보니까 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바울을 붙들고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다시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예언가들부터 은사가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다 말립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선교 헌금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고 바울은 지금 이 타이밍에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모두가 만류합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울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울면서 펑펑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만류합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갈림길에서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이 그렇게 울고 눈물까지 흘리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위험하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기까지 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걸까? 그 이유가 13절에 우리가 읽은 그곳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선택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뭐 안전하지 않느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느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바울이 선택한 이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당신들 힘내라, 당신들이 처음에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대로 유럽이 이방 선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열매를 맺고 있으니 당신들 결코 당신들이 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니 힘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긍지를 느껴라 이러고 가서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위험해지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이 갈림길에서 바울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선택을 하면 분명히 나한테 힘든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감당했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위험해도 예루살렘을 가겠다 하고 길을 떠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의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야고보 장로였어요. 그 야고보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유럽에서 지금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고 얼마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를 쭉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우리가 이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 안 되는 선교헌금을 보낼 때는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는데 자기네가 보낸 그 씨앗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보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 지도자들이 흐뭇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참 보고를 듣다 말고 이 야고보 장로가 바울에게 아주 근심스러운 말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정말 유럽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다는 거야. 왜 감정이 안 좋으냐?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믿어오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구약 성경만을 붙들고 믿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성경을 붙들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기독교잖아요. 구약 성경만 붙드는 걸 유대인이라고 하고 유대교라고 하고 지금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원래 유대교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유대교 전통의 율법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율법이나 유대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느냐? 바울이 유럽에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율법 몰라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 예수님 말씀만 믿고 예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아멘하면 된다.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이 돌아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유대교의 자존심을 버리게 한 사람이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니
그 바울을 아무리 선교를 많이 했어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바울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교인들을 만날 때 교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당신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좀 보여줘라. 그래서 뭘 제안하느냐? 정결 예식, 율법의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실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면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 성전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부정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주일 동안의 예식이 있어요.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이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신이 참여해라. 우리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정결 예식이 있는데 당신이 거기 참여하면 당신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오해받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이 당신을 잘 은혜롭게 받아줄 거 아니냐. 그리고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설교가요, 최고의 목회자예요. 바울이 율법 필요 없다고 설교했어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좋게 좋게 합시다, 그러니 정결 예식에 참석하십시오 라는 쪽 제안과, 나는 내 소신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또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선택할까요? 26절 볼게요. 바울이 선택한 길,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그 야고보 장로가 제안한 대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는 이 일을 내려놓고 바울은 그들에게 충돌하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걸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엔 자세히 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바울이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네 달 전, 다섯 달 전에 그가 썼던 로마서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썼던 말이에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민족,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예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의 선택은 늘 그랬어요.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 어떤 거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항상 이것을 근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7일간의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을 의심했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 우리가 듣는 소문에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더니, 어?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조금씩 벗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에는 성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 성지순례 가듯이 예루살렘에 틈틈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보자마자 저 바울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외부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워낙 기독교에 있어서는 핫한 선교사고 설교가요 신학자다 보니까 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사람들에게 화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방인들은 출입하면 안 되는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간대더라. 이런 소문이 쭉 돌았는데 그 소문을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딱 마주쳤는데, 저 바울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저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게 했다는데, 그건 율법을 어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게 어떻게 목사야? 저런 게 어떻게 기독교를 대변해? 그러면서 바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드로모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 드로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정작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긴 했지만 율법에 벗어나는 그 사람을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바울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바울 옆에 그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에까지 데리고 가서 율법을 어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기반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여러분 자존심이 뭐냐?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자기들을 만나주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로마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돈 많은 권력가나 힘 있는 사람도 올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만 만나는 은밀한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곳, 그게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겐. 그런데 그 성전에는 율법에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긍지와 자존심으로 지키고 내려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무슨 소문이 들려요? 자기들의 자존심인 성전에 이방인들을 출입시키게 한 장본인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당신 성전에 부정한 이방인을 출입시키고 그랬다며,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사실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누가 그러냐고. 내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성전 안에 이방인을 출입시킨 적이 없는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성전 안에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참히 바울이
그 성전 안에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완전히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잠시 뒤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싸움을 말리고 바울이 체포가 돼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은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얻어맞은 것도 억울했지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몰린 것은 더 억울했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바울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해도 이 유대인과 군중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말만 바울에게 덮어씌웠어요. 무엇이 진실을 얘기해도 사실을 얘기해도 이 유대인들과 군중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진실을 외면하게 한 걸까? 그 힌트가 21장 29절에 나와요.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예전에 누군가가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과 있는 걸 본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성전에도 같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추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건 뭐예요? 추측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 것은 듣는 사람들은 그 추측해서 만든 이야기를 사실인 양 믿는 게 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은 급속도로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소문과 추측에 흔들리다 보니 사실, 진리, 팩트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진실을 외면하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다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다 예수님 곁을 위험하니까 떠날 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곁을 떠날까 고민할 때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뉴스, 댓글, 이런 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생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세요. 영혼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길을 선택하세요. 군중들처럼 소문에 휩싸여서 소문에 흔들려서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보는 그 말씀을 보시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마음속에 여운이 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높이고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아름다운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거기 열매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